네, 반갑습니다. 10월 13일 글로벌 탑센터 통합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마타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얏!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니엘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과 대만 고지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스피치 하실 분몇 분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 진행과 또 결산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닥탑의 김미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분당탑 소속 변인성 총장님, 장혜란 본부장님, 장예정 국장님 산하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미연입니다. 저는 중국 장춘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지 20년 됐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중국어 가이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올케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됐는데요. 2년 동안 계속 거절을 하다가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석세스 세미나에서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듣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작년 1월 6일 날 회원 가입을 하고 제품부터 애용하고 모든 시스템에 플러그인하고 주변 분께 애터미를 열심히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파트너도 한 분, 두분 생기게 됐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스피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애터미를 접할 시기가 코로나 딱 시작한 시기라 석세스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랑 저희 집에서 석세스를 시청하고 같이 인생 시나리오를 적고 같이 울고 울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저희 집에서 그리고 저희 박문성 국장님 집에서 석세스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3명, 4명이었는데 점점 파트너 사장님이 늘어나고 초대도 늘어나서 제일 많이 참석할 때가 17명이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 작성, 예, 같이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고 그리고 저희 파트너랑 133을 부지런히 실행하고 8코어를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일주일 스케줄을 미리 짜서 정기 후원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점심에는 장혜정 국장님 산하 라인 미팅을 온라인으로, 덩신 온라인으로 미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또 ABR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사업자 구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CC, BCC 강의를 책임진 파트너랑 같이 시청하고 인증샷도 올리고 강의에 나온 제품을 주문도 받고 간단한 사업 설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그룹에서는 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팩 시상을 함으로써 피부도 좋아지고 선물도 받아가고 다양한 제품 체험도 할수 있고 그룹 분위기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제품 데이를 함으로써 신규분 초대 위주로 저희들도 피부 관리, 헤어 관리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목표, 파트너 사장님을 도와서 오토 판매사 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팀장 도전을 하게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신 장혜정 국장님, 박문성 국장님, 문옥 팀장님,
항상 아낌없는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잘 따라주시는 파트너분들 사랑합니다. 모든 탑사나 모든 사장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내년 3월에 국장 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 탑사나 화이팅!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저희 스피치 이만 끝내겠습니다. 네, 김미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하시네요. 네, 파트너 오토판매사 팀장 만드시고 내년 3월에 국장님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안산탑의 김윤경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강남탑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경입니다. 네, 저는 네. 저희 스폰서님은 백성 총장님 계시고요. 그 김경희 본부장님, 김경희 본부장님, 노경 팀장님 계시는데요. 앞에서 스피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네. 저는 작년 코로나로 인해 모두 다 힘드셨죠.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애터미 사업이 확장한 케이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탑사나 리더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줌이라는 시스템을 발빠르게 알려주셔서 저희 안산 사랑방이 생겨났고요. 총장님께서 매주 시스템 강의해주고 저희 목요일하고 저희 같은 경우 토요일날 줌미팅으로 해서 김경희 본부장님께서 내려오셔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에 같은 코로나가 있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일인 것 같고요. 작년 12월 달에는 그 시스템이 팀이 구축이 돼서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진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두 분 더 같은 팀장을 도전해서 12월에 그 일어냈고요.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 저희 본부장님께서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저는 20년 정도 통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딱 20년인데 이 일은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애터미라는 시스템은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포인트가 올라오면서 수당이 들어오는 거를 그 위에 리더님들 통장을 보았고 제 통장에서도 돈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더 저는 겸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그 탑센터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두피케어 아까 보여주셨는데 저도 두피케어를 그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 홈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한번 가면은 언제 또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받아본 사람은 다음에 또 해주세요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요. 두피 케어를 해주면서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손 같은 경우 케어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브닝 케어 4종을 가지고 얼굴에 하는 게 아니라 손에다 해드리고 한쪽 손은 해드린 다음에 두 손을 갖다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 이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바로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품에서 느낌과 촉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손도 해달라고 하시면서 다음에는 언제 얼굴 해줄 거야 라면서 제품이 말을 할 수 있게 같이 찾아오는 거를 제품 체험으로 인해서 저를 찾는 거를 많이 보았고요. 저희가 이거 파는 일이 아니라 저는 이걸 사업을 봤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 사장님을 사업가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홈미팅을 통해서 조그만 소그룹으로 인해서 집으로 방문하면서 그 체험을 한 분, 두 분, 세 분 하다 보면은 집에서 제가 안 가더라도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을, 일할 수 있는 그룹을 저희 리더님들한테 배워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 자연적으로 매출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오토 판매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에는 진짜 국장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리더님들이 동그라미를 왜 그리셨는지 저는 몰랐는데 이제 동그라미 그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배운 그대로 행하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어서 그 열심히 힘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업이 아닌 애터미가 본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하지는 않고
부르는 파트너 사장님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요. 제가 혼자 갈 수 없는 곳은 저희 스폰서님들이 다 같이 함께 재신 협력을 해서 함께 따라와서 이쪽으로 제가 부족합니다. 와주십시오 하면 언제든지 시간 내서 와주시는 저희 리더님들께 그 가르침 그대로 본받고 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국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김윤경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요즘에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고요. 오토판매사도 꼭 달성하시고 2022년 3월에 국장님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직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탑의 김연아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아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글로벌 통합도에서 스피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산탑에서 이양수 본부장님, 장하영 국장님 산하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제대로 알아가면서 실천하고 있는 1년차 세일즈 마스터 김연아입니다. 나에게 애터미 회사를 소개해 주신 스폰서이신 이서연 팀장님한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애터미 회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몇 년 전에 제조업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갔지만 그때는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다단계 회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지 않는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애터미 보상 플랜인 좌우 매출 상한선 5천 피부에 가면 누구나 다 1번이 되며 직급에 7단계가 있는 시스템에 마음에 끌려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회사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국내에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유통회사 경쟁 대신 공생 글로벌 유통의 허브 목표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 명품을 승부하는 회사인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성공의 도구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글로벌 활어 시장을 확대해서 애터미 문화를 배워가면서 좌우 소비자 회원을 초대해서 두피 케어, 머리 염색, 도자기 얼굴 만들기, 제품 체험과 나와 함께 세미나를 듣는 소비자 회원님들이 생기는 사랑방을 만들어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에 시작된 사업자이지만 열심히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스폰서님하고 소비자 회원님들과 함께 대신 협력이 도움을 받으면 꼭 이루어갈 것입니다. 올해 봄부터 스폰서님하고 홍보 활동을 하면서 사랑방으로 회원님들을 초대하고 하다 보니 8월 달까지 세미나 판매사를 하고 있다가 9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프로모션 활동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여 9월 1차부터 판매사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차에도 똑같이 프로모션 분석 활동을 하면서 판매사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터미는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나의 꿈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4층 건물을 지어서 우리 부모, 형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애터미를 시작한 이후에는 나의 꿈이 달라지고 확실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잘 살며 사랑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목표는 12월 팀장 도전과 함께 2022년 5월까지 오토판매사 되어 오토핀을 받는 것입니다. 된다 실천을 하고 움직이면 되는 사업입니다. 수요일 글로벌 탑센터 화이팅입니다. 저희 스피치 이것으로 마칩니다. 네, 김연아 세일즈 마스터님 12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꼭 가시고 오토 판매사도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정적인 그녀입니다. 네, 강동탑에 김남희 국장님 모셔서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정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김남희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론노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강동탑 소속에서 지금 열정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애터미 정보를 주신 분은요, 저의 스폰서님이면서 저의 친언니인 김민성 본부장님으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너무나 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터미가 그렇게 쉽게 제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님의 그 지속적인 후속 관리를 통해서 제가 결국은 1년 반이 지난 후에 애터미를 이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사에 가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을 한 후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깜짝 놀란 이유는요, 어차피 지출에서 끝났던 나의 소비가 다시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꼭 써야만 하는 이 생필품을 통해서 다시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말 반드시 꼭 후회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서 우리 스폰서님과 함께 지금 사업을 열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파트너들도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지금 사업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올 줄 그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애터미를 제가 알아본 게 정말 너무나도 큰 다행이다. 너무나도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스폰서님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결국은 꼭 써야 되는 이 생필품 반드시 쓰시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 좋은 정보를 잘 알리셔서 여러분들도 정말 멋진 성공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역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꼭 성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탑 가족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희 국장님 임페리얼도 꼭 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치 하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제품 강의에 우리 강남탑의 최혜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강남탑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혜정입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의 기억으로 우리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을 보니까 더 큰 감동을 받고 예, 더, 이 제조 공정 같은 걸 보고서 정말 애터미는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또 그중에 세 가지 정도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 좀 할게요. 네, 제일 처음에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터미 네일더 가득한 비오틴입니다. 예, 신제품 중에 하나죠. 예, 네일더 가득한, 여기서 이 네일이 꼭 투마로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이 손톱 네일도 예, 포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비오틴이라고 하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3대 영양소의 에너지 대사에 또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하루 한 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풍성한 에너지를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비오틴이 우리 하루 필요량 대비 우리 비오틴 한 알만 드시면 16,667%를 예, 섭취하실 수 있으세요. 이 300mg짜리 60정이 한 병에 들어있는데요. 하루에 작은 요 한 알로 우리 필요한 비오틴을 풍부하게 예, 1,600배
200배 이상 예, 섭취하실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인 1일 권장량은 30마이크로그램이지만 저희 비오틴 한 알을 드시면 5000마이크로그램, 그래서 16,667%인데 이것은 비타민 B군 중에 하나로 수용성이기 때문에 예, 많이 드셔도 필요량만큼은 충분히 흡수되고 남은 것은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우리 비오틴은 유리형 비오틴이기 때문에 섭취 시 바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하고 예, 또 흡수되는 과정이 우리 몸에 예, 이렇게 힘들지 않게 흡수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랄 인증과 코셔 인증이라고 해서 정말 엄격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깨끗이 청결하게 제조 과정이 되어져 있구나를 예, 알아보실 수 있고요. 먹는 기분이 편하도록 작은 크기이고 또 검은색과 흰색의 이중 정제로 되어져 있어요. 또 애터미 하면 부원료가 너무나 훌륭하죠. 예, 특히 맥주 건조 효모, 블랙 곡물 추출물, 바라 완두콩 추출 분말, 몰다비안 밤 추출 분말 등 이 그 헤어나 이 손톱이나 우리 스킨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부원료로 들어가져 있어서 이런 분들께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너지를 풍성하게 채우고 싶고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뭐 여성분이나 모든 성인분들에게 그리고 에너지 생성과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는 분들, 또 요새는 비오틴이 많이 유명해져서 비오틴을 섭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예,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89.5%가 이 비오틴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권장량 대비 실제로 섭취하는 분량이 굉장히 작은데요. 그것은 우리 식품 속에 많이 이렇게 여러 종류에 들어있는 지만 포함된 양이 너무 작아서 그 식품들로는 다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네일더 가득한 비오틴으로 충분히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정 두 달분에 23,000원 만 PB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꿀잠 락티움. 예, 저희 안에서 광고도 굉장히 예, 많이 봤었죠. Good sleep, better life. 예, 이 락티움은 우리에게 건강한 수면으로 활기찬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수면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동시에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꿀잠 락티움입니다. 수면 건강 너무나 중요하죠. 예, 그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유에서 유래된 성분인데요. 우유 성분에서 질 좋은 수면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700mg 60정에 예, 하루 두 알 주무시기 60분 전 정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락티움은 유단백 가수 분해물인데요. 우유 안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을 물로 가수 분해해서 만든 생리활성 성분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이 우유를 먹고 포근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개발이 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원료로는 프랑스산 락티움 100%로 유럽 특허와 미국 특허, 일본 특허를 다 갖고 있는 믿을만한 원료사입니다. 또 미국 FDA에서 등재된 안전한 기능성 원료인데요. 우리 그 꿀잠 락티움 안에는 이 락티움뿐 아니라 태아닌, 마그네슘, 비타민 B6와 같이 수면 건강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성 원료인 락티움을 인체 적용 시험도 해봤는데요. 총 수면 시간도 증가하고 수면 효율도 증가하고 입면 후 각성 시간이 감소되어서 빨리 수면에 들 수 있도록 수면 입면 시간도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락티움도 마찬가지로 부원료도 너무 훌륭한데요. 타트 체리 또 저희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되죠. 타트 체리 농축 분말과 로즈마리 컷, 식물 혼합 추출 분말 등 부원료도 다섯 가지가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정말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또 잠에 금방 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권해드리면 좋을 제품인 것 같아요. 수면에는 REM 수면과 비REM 수면이 하룻밤만 해도 한 4회에서 6회 이렇게 번갈아 갔다 왔다 해야지 정말 질 좋은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정상적인 수면을 다 취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로 인해서 그런 광선이 우리를 너무 각성시키는 게 또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데요. 특히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수면 시간이 가장 짧다고 해요. IT 강국이라서 그런지 더더욱 수면 시간은 더 짧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 락티움으로 정말 좋은 수면, 질 좋은 수면으로 피곤과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병에 39,800원, 16,000PB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터미 오롯이 담은 뷰티 워터 젤리인데요. 올 여름 정말 이 워터 젤리로 시원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레드 자몽과 알로에 두 가지 맛이 나와 있죠. 예, 맛있고 즐거운 이너 뷰티까지 예, 투명 파우치에 포장되어져 있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도 쉽고요. 예, 정말 예쁜 포장이죠. 또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이 그대로 들어져 있어서 정말 칼로리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과일을 씹는 재미까지 설탕은 들어있지 않고 단맛과 부원료들이 또 우리 다이어트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100ml짜리 10포가 한 박스에 들어가 있고요. 레드자몽과 알로에 두 가지 맛이 들어있는데요. 레드자몽은 한 포당 50kcal로 케이크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밥 한 두세 숟갈, 예, 이 정도의 칼로리라고 하네요. 또 알로에는 알로에 과육 자체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칼로리가 더 낮아요. 34kcal로, 예, 또 그 과육 농축액도 레드자몽은 13%, 알로에베라겔은 45%까지 함유가 돼 있어서 정말 과일을 그대로 들이키는 느낌, 꼭꼭 씹어서 먹다 보면. 예, 그 과육을 먹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레드자몽은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알로에는 피부 미용, 면역력 증강,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너무 예, 권해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홍자몽의 과육, 또 알로에의 과육이 직접 들어가져 있어요. 드셔보신 분은 아시죠? 예, 설탕은 없지만 과일 농축액과 자일리톨 등 당알콜으로 예, 건강한 달콤함, 또 레드자몽에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요. 또 알로에에는 부원료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큽니다. 탱글탱글한 워터젤리 타입으로 되어져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시원하게 드시거나 얼렸다가 이렇게 슬러시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명창으로 예, 실제 과육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박스당 16,800원, 7,000PV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예,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제 제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혜정 다이아몬드 박사님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제품 강의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의 리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고 또 믿고 듣는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가 예전에는 막 악수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이제 그냥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품 강의 들으시니까 너무 알로에 뷰티 젤리 드시고 싶으시죠? 저도 이번 여름에 제가 정말 몸에 좋지도 않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좋아했었어요. 그랬는데 뷰티 워터 젤리 덕분에
알로에 자몽으로 올 여름에는 센터, 집에 다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맛있게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도 귀한 분이 오시면 알로에 아이스크림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애터미 제품으로 모든 소비가 다른 마켓에 가지 않고 내 마켓으로 오는 거 먹으면서도 너무 신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탑 조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참 영광이고요.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 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사업 진행 방법, 리크루팅 방법 다 있어요. 그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고 이 자리에 안 오신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을 이 자리로 초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미팅과 행사, 줌 미팅이 지금 너무 많죠.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미팅이 많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뛰다가 미팅에 좌우라인 파트너 그냥 딱 모아서 들어오고 또 밖에서 뛰시고 딱 모으시고 해처 모여를 잘 하셔야 돼요. 바쁘게 뛰시다가 스폰서 미팅 또 센터 미팅 뭐 모든 또 애터미 모든 미팅과 행사 거기에 내 파트너를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집어넣기 이게 핵심이에요. 예, 미팅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다른 물론 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뛰다가 함께하고 헤쳐 헤어져 있다가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시간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 모아주기 이렇게 해야 나의 원이 나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정예화된 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난 아침에 사람 만나러 가. 그리고 탑조에 맨날 듣는 거야. 스폰서 조에 아, 나 다음 주에 듣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마 늦어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로얄 마스터까지 오면서 정말 잘했던 일 중에 하나는 모든 미팅과 행사에 정말 파트너들과 함께 스폰서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 반드시 참석한다. 이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회 늘 하는 것 같지만 또 내가 주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 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모든 본사 시스템 모든 시스템에 그냥 여러분들이 함께 파트너들과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쌓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쌓이면 들쭉날쭉했던 사람들과 완전히 틀리게 돼요. 예, 스피치 자체가 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조직,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큰 직급을 가실 때 그렇게 모인 파트너들과 직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애터미를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빠지지 마라. 예, 바쁜 일 있다. 근데 파트너에게 그걸 복제하시면 이번에는 내가 들어오고 다음에는 파트너가 안 들어오고 다음에는 내가 안 들어오고 해서 이게 정말 만 명, 10만 명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시스템에 반드시 내가 자리를 지킨다. 이런 내가 주관한다. 이런 마음으로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조금 덜 참여가 되어진다 싶으면 그 파트너와 대화를 하면은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이 공든 탑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쌓아가셔라. 제발 거기서 들쭉날쭉하지 마셔라. 만약에 이 시간에도 나 고객을 만날 거예요. 아 탑조에 다 알아요. 거기 가면 그냥 스피치하고 그냥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터미의 정말 정수, 애터미의 비전 시스템을 아직도 내가 내 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손님을 만나는 일, 미팅을 하는 일보다 이 통합조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들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내 파트너 몇 명과 들어갈 것인가? 내가 혼자 들어가면 시간이 아까울 수 있죠. 몇 명과 들어갈 것인가? 처음에는 혼자 들어가지만 내가 꾸준히 들어가면서 내가 내 파트너가 나처럼 이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파트너가 10명, 100명, 1000명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모든 예전에는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또 제가 팀장, 국장 때 본부장이 되었어도 우리 노단장님의 또는 한 총장님의 시스템에 직접 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서 내일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탑이 우리 노단장님 센터로 우리가 다 모여서 이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자리에서 할 수 있는 조회에 파트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무조건 나는 100% 참석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미팅을 놔두고 조회를 안 하고 스폰서 파트너가 있는 자리를 놔두고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게 빠를 것 같지만 이렇게 시스템에 참석하면서 파트너들에게 내가 참석하는 모습을 복제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많은 시간은 없지만 저는 100일, 그 다음에 100일 100만원 작전, 1000일 1000만원 작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애터미를 시작해서 강의를 자꾸 들어요. 당연히 들어야죠. VOD도 들어야죠. 하지만 제품 애용을 안 하면 정말 정말 늦어요. 내가 10터미, 10가지 제품을 쓴다면 내 발걸음은 10발자국씩 가는 거예요. 내가 100터미를 한다면 나는 한 번 갈 때 100보를 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갈까요? 누가 빨리 성공할까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초보자들은 아, 돈이 아까워서? 돈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비즈니스예요. 내가 내 가게를 오픈했다고 봤을 때 쇼윈도우에 진열해야 돼요. 그게 우리는 마트가 없지만 내 가게가 없지만 내가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모든 소비를 바꾸고 제품을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3개월 안에는 100터미, 200터미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애터미 해모임 광고 많이 하는데 애터미 강의를 들으면서 해모임을 안 드세요. 왜요? 나 건강하니까. 그러면 해모임 시장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건강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지 더 젊어지지는 않아요. 두 살이 한 살보다 젊은가요? 아니죠. 40대가 30대보다 젊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항노화 작용까지 정말 퍼펙트한 7년 연속 건강기능식품 1등 해모임 기본적으로 온 가족 드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품 애용을 아 나요 제품 애용하고 있어요 하는데 보면 필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럴 수 있어요. 애터미 비즈니스를 나의 부업이든 전업이든 비즈니스로 했을 때는 가게 주인은 다 써봐야 돼요. 나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애터미를 최소한 100터미 이상 써본다. 이게 너무나 핵심.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 해외도 계시지만 한국에서는 100일 잔치를 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면역력이 생겨서 인간으로서 골격을 갖추고 이런 모든 일들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갖추는 시간 100일이에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해요. 그때부터 사람인 거예요. 사람.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아니고 태아가 아니고. 그렇듯이 애터미도 100일 동안 이 문화를 내가 완전히 숙지하는 거를 진지하게 하시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그냥 애터미 비전도 모르고 아이 뭐 돈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한 달 안에 100터미 이상 하면서 내가 제품을 열심히 알리고 내가 제품을 팔고 사람을 잡아오는 일이 아니다. 자꾸만 누구야 애터미 좋아 사업해 하니까 내가 아직 아마추어일 때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절대로 되지 않아요. 물론 비전을 보고 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내가 비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할 일은 내가 모든 소비 바꾸면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마켓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어머니 댁, 우리 집 화장품이 떨어지니까 다 같이 떨어져서 화장품 다 없는 거 다 챙기고 제품 필요한 거 챙기고 하니까 14만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예,
자가 소비부터 늘리셔야 돼요. 절대로 밖에서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아자몰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문어 애터미 아자몰이 없을 때는 전라도몰에서 샀어요. 근데 내가 갔던 그 마켓에 가면 안 되지? 아자몰이 있을까? 하고 제가 문어 검색을 하니까 아자몰에 더 맛있는 문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른 데서 소비를 하시기 직전에 아자몰에 들어가서 다 검색해 보시고 아자몰로 들어가시는 걸 몸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된다. 아직도 뭐 쿠 무슨 뭘로 내가 쇼핑한다? 그러면 아직 애터미인이 아니에요. 애터미인이 되셔야 나의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품 애용이 미쳐서 정말 이 좋은 제품을 써보면서 조금 전에 강의하신 우리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 우리 제품에 반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좋은 제품, 그렇게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애용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알로에, 이거 정말 원, 과육 그대로야. 정말 여러분들 오늘 밤에 알로에, 먹는 화장품이라 그러죠? 이너뷰티. 드시고 주무셔보세요. 내일 아침에 숙변이 쏙 빠지는 거 느껴요. 정상적인 사람은. 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그냥 자랑하기. 그러면서 모든 시스템에, 모든 미팅에 그냥 내 몸이 자동으로 쑥 들어오는 훈련이 100일 동안 딱 되셔야 돼요. 그 기초가 안 되고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나는 오늘 화장품 살라니까 돈이 없어, 돈 아까워 하시는 분, 내년 이맘때도 돈 걱정하시게 됩니다. 열심히 뛰어서 좀 더 알려서 수당 한 번이라도 받아서 더 제품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늘려가기. 나도 모르게 나를 소개하신 판매사, 팀장, 국장님들한테 스폰서님, 나 수요 조회에 파트너 자우라인 한 명씩과 같이 들어가요. 우리 소비자 누구랑 같이 들어요. 석세스 아카데미 우리 소비자였는데 아랍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애터미 수입을 가져간다. 근데 오세요,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이렇게 프로모션을 당하는 사람은 끝끝내 소비자로 돈을 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초보자라도, 내가 아직 애터미 직급이 없어도 프로모션 하는 사람, 들어보자, 가보자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수입을 받아간다. 스폰서 전화를 받고 사장님 조회 오세요 하면 화를 내셔야 돼요. 아니 스폰서님 나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내 파트너, 내 소비자 누구랑 같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내 기업을 탄탄하게 바칠 기초공사를 딱 3개월 안에 완전히 끝내시고 플러그인 하셔야 돼요. 그렇게 3개월 동안 하면서 내가 세미 판매사 두 좌우라인을 반반씩 하는 두 좌우를 합치면 250 정도의 소비자 그룹을 자랑으로 자랑하기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수입은 자랑한 값이에요. 그렇게 판매사가 세미 판매사가 되면 스폰서들도 열정적으로 뛰는 소비자였던 나를 소비자, 스폰서의 소비 매출도 공유 매출로 들어가죠.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매출들이 들어오고 내가 많이 자랑을 해서 내가 3개월 차에는 첫 달에는 막 자랑하고 소비하지만 3개월 정도가 되면 내가 완전한 오토 판매사가 되셔야 됩니다. 첫 달에는 자랑으로 세미 판매사 되기, 두 번째 달까지 세미 판매사 되기, 세 번째 달에는 오토 판매사 준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해외는 더 빨라요. 해외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빠를 수 있어요. 내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밖에 못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빨리 성공하고 싶다. 한 30일, 40일 안에 판매사 되세요. 자랑해서. 그러면 스폰서님들이 얼마나 많이 후원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3개월 정도 되면
3개월, 6개월 동안에 완전한 오토를 붙이는 그러면서 내가 세미나 초대 소비자를 후속의 달인 되기, 후속의 달인 되기, 시스템 북에 빽빽하게 적어 나가는 거 완전히 몸에 익히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갈까요? 하면 안 되겠죠. 모든 것들을 다 적어서 스폰서와 상담하고 후원하고 그거를 계속 내가 했던 3개월, 6개월의 일들을 내 좌우라인에 그대로 알려주고 스폰서와 함께 띄워주고 후속하고 시스템에 안착을 시키면서 시간이 6개월, 1년 흐르면서 내가 팀장 되고 오토팀장이 되면서 늦어도 3년 안에 3년 이내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했던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열정적으로 뛴 2년 6개월 만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플러스 그걸 계속 이 시스템을 공굴리듯이 크게 굴렸더니 스폰서 중심으로 모으기를 열정적으로 하고 후원을 하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했더니 플러그인 된 리더들과 함께 제가 리더스 클럽이 된 지 1년 반 지나서 로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애터미 몰에 보셨죠? 아자몰에 야놀자가 입점이 됐어요. 우리는 계속 10만 가지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요. 회장님이 제가 시작할 초기에 약속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야놀자는 국내 1위 여행 플랫폼이에요. 그게 포인트가 많다 작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또 야놀자를 막 팔아야 돼요.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부산에 갈 때는요, 야놀자로 바닷가에, 제가 자란 바닷가에 호텔들 다 예약해서 가족들과 같이 가요. 언제나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야놀자가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도 야놀자에서 예약을 하면요, 타이밍이 잘 맞으면 80%까지 호텔을 할인을 받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놀자는 너무너무 훌륭한 쇼핑, 여행 쇼핑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다 그 안에 들어가면 펜션들도 다 있어요. 그거를 매출을 떠나서 계속 알리고 자랑해라.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다 있다. 앞으로 다 들어온다. 모든 거는 다 들어온다. 하나카드로 다 결제해라. 예. 하나카드 유니온페이까지 되잖아요. 중국 가서도 다 쓰는, 가장 편리하게 쓰는 유니온페이까지 다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장착하는 거예요. 나의 무기로 장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무기를 내가 몰라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 뭐 이따 카더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디테일을 잡아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 다 알려주신다. 다 참석하셔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야놀자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가슴이 뛰셔야 돼요. 나 여행 안 가는디? 하시면 안 돼요. 지금요, 발리 여행 패키지가요, 초대박이 나버렸어요. 보복 소비가 일어나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같이 살아요. 우리 독감이랑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많은 것들을 멋지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빠지지 마셔야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긍정 에너지를 내 것으로 가져가신 시간 빠지시고 사람 만나러 가지 마세요. 제발 시스템 시간에 약속 잡으시면 안 돼요. 그게 빠른 것 같지만 밑에 직급은 돼. 큰 직급은 못 가. 왜? 내가 불참하는 거 파트너에게 다 보여줬잖아. 큰 직급은 못 가요. 육군사관학교를 소위되려고 가나요? 별 달라고 가죠. 대장 되려고 가잖아요. 애터미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 하러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대로 오셨잖아요. 정말 어떤 나를 복제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 할 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80대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신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꿈은 늙지 않는다. 꿈은 늙지 않아요. 꿈은 늙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어쩌면 120세, 13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수십 년 어떻게 살아갈 거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거고 어떤 부자 마을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게임을 우리는 지금 하는데 본사가 다 해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딱 등에 업고 나의 도구로 장착하고 정말 멋지게 이 우주로 날아오르셔야 됩니다. 예, 우리들의 꿈을 크게 다시 쓰는 날, 인생 시나리오 다시 쓰는 날, 금요일 석세스 아카데미에 여러분들 정말 사명감으로 초대하시고 스폰서께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